파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에펠탑. 두 사람은 반가운 마음에 다시 파리 에펠탑 아래로 발길을 옮기는데. 야,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야? 나 지금 에펠탑 뒤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그러니까. 제법 큰 행사인가? 뭐 행사 열리는 것 같다. 뭐지 이거 도대체? 웬일인지 트로카드로 광장이 떠들썩하다. 알고 보니 오늘 이곳에선 파리의 한 유명 라디오 채널의 주최로 플래시몹 행사가 열린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월드스타 싸이였던 것. 강남싸이잖아. 이거 아니야. 우리나라. 우리가 대한민국 꼴이야.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강남싸이 세계적이라 하더만 정말 이거가 디스 코리아 싸이. 투데이 싸이. 어메이징. 우리 프랑코리아. 아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 앞에서 이 공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홍보 없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모여든 인파가 2,000명. 정식 공연도 아닌 플래시몹 행사에 몰린 인원이 약 2만 명이다. 싸이가 도착하기 전 관중들은 서로 춤을 맞춰보며 다가오는 공연 준비에 한창이다. 파리 한복판 에펠탑 아래 등장한 태극기. 과연 한류스타를 넘어 월드스타다운 반응이다. 뜻밖의 반응에 두 사람도 덩달아 흥분을 감출 수가 없다. 야 진짜 여기에 장난 아니다. 지금 가운데 파리 한쪽심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와. 마치 저희가 한류의 중심인 것처럼 우리 팬이 지금 뒤에 있는데 그렇지. 저희는 지금 여행을 만들 건물인데 맞습니다. 이번 파리에서 지금 듣는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이 여기 살다 살다 이런 강연은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뭐 팝스타에 대한지 대한민국 케이팝이 이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대단하구나. Do you like K-pop? 오케이. Do you like K-pop? Do you like K-pop? 아무 이 없다. 야, 파리에서 언제 이런 포옹만 오게 되네요. 아, 진짜요. 약속된 시간이 다가올수록 광장은 물론이고 주변 도로까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그 순간 잠시 술렁이는가 싶더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싸이 등장. 생각을 뛰어넘는 인파에 싸이 본인도 엄청 놀란 눈치다. 빛난대. 아, 태양 때문이다. 빛난대. 취재진에 둘러싸여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힘든 상황. 프랑스의 국민 MC 격인 개그맨 세바스티안 꼬의 소개로 등장한 싸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넨다. How are you doing, Paris? How are you? Yeah, I'm fine. Thank you. And you, England. What's it doing? 미쳤어. Thank you, 싸이. 싸이 아닙니까? 한국 이름 박재상. 재상이 알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dance, right? 에펠탑 아래에서 2만 명의 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 Give me the energy, come on. More. Yes, I'm ready. Yes, I'm ready. Ready. Come on. 오빠 강남 스타. 강남 스타. 한국어 노래와 싸이의 몸짓 하나하나에 호응하며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
국경을 넘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에이 섹시 레이디 뜨거운 반응 속에서 끝난 강남스타일 플래시몹. 이게 바로 살아있는 외교고. 살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할리우드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다. 좀 더 높은 곳에서 한 번 더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싸이. 그런데 이때 순간 싸이와 눈이 마주친다. 화이팅! 싸이님이랑 누가 주세요? 싸이 땡이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거. 아 이거 그럼 진짜 봤어. 싸이님 봤어. 자신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계단으로 올라서는 싸이. 아찔한 계단 위에서도 팬들을 향한 앙코르 곡을 열정적으로 부르는 싸이. 근데 소민심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도 형님이 진짜 이파리 시민들 모시 못할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공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싸이의 열정이 더욱더 커져가는 함성. 다들 제대로 타격받았다. 정식 공연이 아닌 관계로 아쉽지만 두 곡으로 마무리. 다시 파리를 찾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플래시몹 행사는 마무리됐다. 승강이 와 행사 너무 재밌네. 행님 자랑스럽습니다. 하나, 시, 시, 사이. 사이 행님 자랑스럽습니다. 더블션 스타일. 저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 한 1위라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아까 형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나는 한국에서 왔다. 아 그게 가장 가슴 감명 깊었어. 진짜. We from Korea. We from Korea. We from Korea.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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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the side? Do you like the side? Do you like the side? Thank you. Do you like the side?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Thank you. 오빠 강남 스타일. 오. 오. 예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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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웠다 배웠다 나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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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는 떠났지만 흥분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질 않는다. 아, 코리아. 아, 땡큐. 빅뱅. 와. 아, 빅뱅. 빅뱅. You like Big Bang? I like the party. 봐라, 우리 아무것도 안 했거든.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와 오늘 형님 뭐 싸이 형님 찾아가고 뭐 소주에 삼겹살로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이 형님 소주 한잔 합시다. 아 진짜. 와 형님 어디 묵고 계십니까? 형님 전화해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십시오 싸이 형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010 로밍을 안 해왔다. 멋진 순간을 공유한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며 아쉬움을 달래간다. 세계문화의 수도라 불리는 파리. 그런 파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한류 열풍의 감동을 만끽한 대영이와 근실. 믿기 힘든 이 순간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